스튜디오 드래곤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기업이죠. 사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결국에는 뭐 우리가 CJ ENM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컨텐츠 관련 업체, 컨텐츠 제작. 뭐 우리가 뭐예요? 드라마 도깨비입니까? 그게? 도깨비. 그 회사 유명한 회사. 약간은 조금 중국 좀 삘이 나죠. 지금 화교 자본이 조금 들어 있는 것 같죠. 자, 뭐 차례를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경영 실적, 성장 전략, 앞으로에 대한 포부 뭐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미생, 시그널, 그래, 선샤인까지 그래. 요거는 어차피 여기까지는 이미 다 반영된 거잖아요. 그건 상관없고.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해왔어요. 그 말이에요. 잘 해왔어요. 그래, 잘했다. 보자. 또. 얘네들이 딱 그래도 탁탁 좋은 작가들 조금 쓴것 같아요. 작가들. 이게 딱 드라마도 조금 재밌는 드라마가 많았는가 봐요. 시청률이 좀 나왔습니다. 차별에 대한 스토리 개발, 뭐, 그래. 근데 사실 이게 뭐 회사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작가를 또 누가 고르느냐 그런 것도 좀 있겠죠. 네,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 컨텐츠는 요즘은 또 수출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경쟁도 좀 심해요. 진입 장벽이 그만큼 낮다는 거니까요. 대규모 제작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한 국내 최초의 드라마 스튜디오. 드라마. 본업이 드라마다. 이 말이죠. 얘들이 이제 가수 안 한다. 이 말이죠. 드라마만 한다. 그 작가진이 빵빵하죠. 작가진이. 별그대. 오, 요 있네. 이 아줌마도. 작가진이 빵빵합니다. 김문숙 이런 사람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자본금이 상당히 작아요. 자,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제작 역량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드라마를 또 만들 건데 그게 중요한데요. 신인 작가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플랫폼에 다각화를 하려고 한다. 뭐 여러 군데 방송을 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장 전략. 이게 중요하지. 미스터 선샤인으로 지금 떴어요. 떴는데, 이런 거는 보면 드라마에 대한 영향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는 거에 보이시죠, 지금. 도깨비 때도 인기가 있었으니까 떴다가, 딴 거는 인기가 조금 없었으니까 좀 가라앉았다가, 그죠? 선샤인이 뜨니까 또다시 올랐다가. 참고로 제가 한국사 1급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사는 꼭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자, 드라마 공동제작 추진 뭐 여기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이런 것들 넷플릭스 이런 거. 딴거뭐 중요한 거 내용이 이런 거. 결국에는 지금 요 단계라고 얘기를 얘들이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중국과의 협업. 우리나라는 좁다. 중국과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얘기 나오면 이제 주가가 좀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항상 보면 드라마라는 것이 한번 대박 터지고 난 다음에 또 연대박이 잘안 터집니다.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보면 도깨비가 2017년 1월달 1분기에요. 그리고 지금 2018년 3분기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1년 반 동안은 그냥 기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빵 터졌는데 여기서 주가를 넘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국이라는 거죠. 그게 중국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거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죠. 신규 지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얘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안 나온다면 돌파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현지 글로벌 사업자 공동 제작을 상당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뉴스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 못한다. 아직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현지에서 뭔가 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거를 이제 인지를 했고 국내 걸로는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네. 뭐 지금 여기서 여기 그다 방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네키즈 남자친구. 요거 지금 최근에 하는 게 남자친구 요거인가요? 요거 박보검 송혜교 인물 좋네. 다시 한번더 돌파를 하려고 노력 좀 합니다. 지금 12월 달부터 또 이거 있으니까. 요두 개가 지금 얘네들이 지금 미는 거잖아요. 그죠? 다 기획이네. 요런 거는 만약에 중국에 수출했다. 뭐 요런 거를. 그러면 여기서 안 넘어갑니다.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다시 한 번은 넘길 거예요. 요 정도 올라오면 한번 넘깁니다. 한번 무조건 넘깁니다. 넘기고 대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기대감 자체가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안 빠져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인가 그런 드라마 또 나오잖아요. 주가는 안 빠진다. 넘긴다. 거의 100%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100% 가깝게 저는 확률을 봅니다. 그 넘길 확률이 대단히 높다. 대신에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드라마 판권에 대해서 수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걸려 있다. 그래서 한번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